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에 참여하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순수한 복음의 감격 속에서 잘 성장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꼭 그러할 때에 틈을 노리고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의 메신저인 사도 바울과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틈을 노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개인의 믿음까지 주관하려 된다는 그런 비난과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첨가된 자기의 뜻을 전파한다는 여론을 조성하려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긴 호흡을 하고 그리고 전혀 다른 주제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 특유의 모습이죠. 그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환이라고 소개합니다. 디아코노스라는 이 사환, 이 호칭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칭호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환에게 여러분 얼마만한 권한이 주어져 있을까요? 내가 생각해도 사환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환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뭐를 맡기셨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할 권한을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비밀의 관리자, 이 비밀의 페어발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11장 25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왜 복음으로 다 돌아오지 못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돌아오기 전에 기회를 얻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의 그 불순종의 틈새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 불순종의 사람들이 완악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을 보고 유대인의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입게 하려는 완악함과 불순종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긍휼로 바꿔내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의 놀라운 풍부함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이요 그는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는 첫 열매가 되는 그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비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와 만날 때 이를 우리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는 주, 그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도 함께 나누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비밀에 몫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비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무슨 권한과 무슨 자격이 주어진 건데? 라는 질문 앞에 그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한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런 게 뭐 전혀 중요하지 않을 만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뭘까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충성, 즉 신실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필요 없어. 그냥 신실하기만 하면 돼. 믿고 거기에 신실하기만 하면 돼. 사랑하는 여러분, 비밀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는 것입니다. 골치 아프고 풀지 못할 미로 같은 수수께끼가 아니라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대답인 비밀입니다. 바이러스에서 해방되는 것도, 우리 교우들이 처해 있는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의 가슴 아프고 어려운 일들도 생명의 주님께서 주관해 가시는 비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밀을 가진 신실한 사환을 찾으십니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의 비밀에 참여하겠습니까? 회의하고 의심하고 분노하는 불신앙의 음모에 가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가로막는 그 음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의 비밀에 오직 신실함으로 응답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세상에서 자랑할 일이 생겼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거랍니다. 잘못된 일이 다 잘되고 억울했던 거 다시 다 제자리 찾고 내 마음 상했던 거 다 원상복귀 되었다고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거라니까요. 그 비밀에 신실했기 때문에 너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주님의 칭찬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말을 듣고 지키고 그 말에 신실하였구나. 너의 어려움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너의 멍에 내가 너와 함께 지고 갈 거야. 주님, 그렇게 얘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십니다. 그 주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도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